안녕. 큰 바퀴 우주 탐험차를 접어볼까요? 달 표면이나 화성 표면을 탐사하기 위한 소형차예요. 지면이 울퉁불퉁해서 바퀴가 커야 해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사각형으로 두번 접어요. 사각 주머니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뒤집어요. 뒷면도 똑같이 사각 주머니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뒤집어요.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삼각 주머니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접어 넘겨서 접는 면을 바꿔요.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반대쪽도 안으로 접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접어 넘겨서 접는 면을 바꿔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양쪽으로 벌리면서 눌러 접어요. 위쪽 모서리는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고 양쪽으로 벌리면서 눌러 접어요. 접어 넘겨서 접는 면을 바꿔요. 아랫부분을 반으로 접어요. 이 부분에 반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고,
벌리며 눌러 접어요. 다시 접어 내려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해요. 반으로 접고 이 부분을 반으로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고 양쪽을 벌리며 눌러 접어요. 아래로 내려 접어요. 이 부분을 바깥으로 접어요. 접기 힘들면 앞쪽에서 표시선을 만들어주고 뒤로 접어요. 아랫 부분도 바깥으로 접어요.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해요. 위에 부분을 표시선을 만들어서 뒤로 접어주고 아래 바퀴 부분을 뒤로 접어요.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위에 부분을 벌리면서 모양을 잡아줘요.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 접어요. 바퀴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 완성.